안녕하세요. 왕초보 주체화 교실의 아트 페인터입니다. 오늘 지금 굉장히 예쁜 꽃이 있어서 기분이 좋은데요. 저는 이제 중요한 것부터 먼저 그리고 그 다음 걸 그리거든요. 일단 중요하다는 거 생각하는 거는 우리 지금 주제가 장미잖아요. 그러면 장미부터 시작을 해서 해야 된다는 거지. 장미가 주제니까. 지금 퍼져나가면서 장미꽃 같은 이제 색깔이 전형적인 색상이 나오는데요. 자, 퍼머넌트 레드 조금 더 색을 썼습니다. 색이 두 가지가 섞였잖아요. 나름 괜찮죠? 다른 느낌이 살짝 나면서 내가 꽃잎이 살짝 빨간기에 어떤 꽃잎도 나거든요. 그래서 약간 빨간 색깔 아까 남은 거랑 이두 개를 섞어서 그냥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꽃 그리고 싶을 때좀 어렵게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물을 이렇게 퍼뜨리고 나서 그리면 어떤 그림이라도 약간 느낌 있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쉬운 방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좋고요. 자, 이것도 테크닉이 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연습은 하셔야 되죠, 그죠? 주차 방법 중에서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방법이니까 우리가 알아놔야 되는 부분이고요. 살짝 빨간 느낌, 요게 심줄이 여기도 같이 흐르는 거예요. 피처럼 그렇기 때문에 색상이 같이 돌아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 뾰족뾰족하게 잘안 되네요. 조금 더 가는 붓이 필요합니다. 자, 살짝 더 가는 붓 할게요. 자, 요거는 화홍 1번이네요. 321번. 그리니쉬 옐로우 충분히 같이 섞었어요. 그리니쉬 옐로우로만 지금 제가 했고요. 자, 그래서 후방부 쪽으로 칠하고 앞쪽으로는 조금 더 칠해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색이 조금 더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올리브 그린, 후커스 그린. 자, 마르기 전에 빨리 들어가야 돼요. 비리디안 휴 같이 넣었어요. 여러분들도 색을 보면서 이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색을 같이 섞어 주셔가지고 이용을 하시면 돼요. 1대1대1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 색을 섞었는 걸한번더 칠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진하게 그냥 되는 거예요. 줄기도 빨간 색깔로 살짝 칠해줘야 돼요. 한번더 이렇게 같은 색상으로 해도 이렇게 나온다 했죠. 이렇게. 자, 살짝 겹쳐서 색을 표현을 해줍니다. 제가 약간 파란색 계열을 같이 섞었어요. 파란색 계열로 뾰족뾰족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자, 이렇게 제가 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살짝 줄게요. 자, 제가 코발트 블루 종류로 제가 밑에 살짝 했어요. 뾰족뾰족한 느낌 주고 싶어서 요걸 이용했다는 거죠. 코발트 블루 종류예요. 자, 여기서 하나만
지금 나이프가 안 보이네요. 나이프로 싹 긁으면 이게 나이프로 긁어서 생긴 인맥 표현도 있거든요. 제가 그걸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지금 제 옆에 나이프가 없어요. 나이프가. 저 방에 있네요. 나이프가 없어서 지금 표현은 못 해드리겠고. 자, 인맥 앞부분이 조금 진한데 뒷면이 이렇게 너무 연해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색을 약간은 맞춰주셔야 되겠죠. 그죠? 앞부분이 좀 진하고 뒷부분은 연한 걸로 살짝. 잠깐만요. 연결 안될수 없잖아요. 이 붓을 좀 다시 바꾸겠습니다. 네, 어떤 붓으로 바꾸냐면 아까 전에 사용했죠? 405. 자, 325입니다. 자, 여러분들 잘 모르시면요. 댓글로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댓글로 글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럼 제가 친절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대로 일단은 사용을 한번 해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어떻게 했냐면 여기 지금 아까 전에 파란 색깔 만들어 놓은 종류 있죠? 새그린하고 이 파란색 계열의 코발트 블루 섞어 놓은 그거를 한번더 하니까 약간 더 진해지잖아요. 이렇게 진해지는 거. 장미 이파리가 광택이 나잖아요. 약간 광택. 그 광택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살짝 인맥을 조금 더 손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긁으셔도 돼요. 지금 종이가 그렇게 좋은 종이는 아니잖아요. 수채화 전용 용지는 아닌데 수채화 전용 용지로 싹싹싹싹 긁으면 긁혀지거든요. 그 긁어가면서 하셔도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라이트 레드입니다. 라이트 레드로 제가 이거를 같이 연결하려고요. 어떤 거를요? 인맥하고, 자, 잎하고 연결할게요. 자, 이때 약간 초록빛을 밑에 또 칠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색이 완전 뜨잖아요? 자, 호커스 그린을 살짝 제가 밑에 넣을게요. 한번 칠하고 칠하셔야 돼요, 이렇게. 칠하고 칠하셔야 되지, 한 개만 넣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색이, 그냥 초록 색깔만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얘가 인맥은 사실 색깔이 틀립니다. 근데 완전히 똑같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색을 대충 맞춰주셔야지, 이 고유의 장미 같은 느낌이 난다는 거죠. 느낌이 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 초록빛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약간 빨간 게 라이트 레드? 라이트 레드로 지금 밑에 칠했는 거거든요. 한번 또 겹쳐요. 이제는 빨간 기로 살짝. 우리가 원근법 있죠? 그러니까 너무 멀리까지 완벽하게 칠하겠다면 나중에 앞뒤가 뒤바뀌듯이 뒤에 거가 더 진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결론상. 보시는 것만으로 잘 못하겠다 그러시면 돌려보시면서 어떻게 칠했는가 제가 얘기하는 것들 한번 복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트페인터입니다. 오늘은 재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제가 어떤 재료를 이용을 해서 장미를 그렸는가 하면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붓이 있는데, 제가 보통 작업을 할 때는 이런 붓을 이용을 합니다. 천연모고요. 이거는 다람쥐 털로 만들어진 천연모고요. 가장 좋은 붓은 콜린스키라고 시베리아 콜린스키 붓이긴 한데, 저는 다람쥐 털 를로 만들어진 천연모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붓을 이 제품들을 이용을 했는데요. 보편적인 붓이죠. 학생용 붓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화홍 700R 시리즈, 그리고 이건 납작붓 시리즈인데요. 납작붓 같은 경우에는 한두 가지 종류 가지고 계시면요. 둥근 붓에서 표현하지 않는 그 붓의 느낌을 표현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납작붓도 한두 자루 정도 준비해 놓으셔서 이용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700R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보통 많이 이용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문방구나 어디에도 가셔서 사실 수가 있어요. 요옷 같은 경우에는 합성모긴 하지만 탄력성이 굉장히 좋아서 일반 초보자들이 이용을 하실 때는 무난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천연모하고의 차이점 같은 경우에는 천연모는 아무래도 물을 굉장히 많이 머금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이용을 하실 때이 합성붓에서는 도저히 이용을 할수 없는 물을 굉장히 많이 머금기 때문에 한 면에 칠해지는 면모가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모아질 때 특히 줄기 같은 부분 이렇게 끝부분이 매끄럽게 처리되어서 날카롭게 처리되어질 때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한 붓으로 두꺼운 면과 가벼운 얇은 면까지 같이 다 된다는 그런 이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초보자들이 이용을 하실 때는 전혀 부담이 없이 편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고요. 어지간한 면은 다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진한 물감을 이용을 했습니다. 이 그림 같은 경우. 자,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비싼 물감은 부담스럽잖아요. 저는 윈저앤뉴튼을 보통 이용을 하는데 진한 물감 같은 경우에도 쓰시기에 괜찮아요. 진한 그 SWC라고 보통 보편적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죠. 전문가용 물감을 이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 댓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남겨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제가 밴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일 1그림 자기개발 밴드를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림에 대해서 평가나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문의를 남기시고 싶으신 분들은 거기에 그림을 남겨주시면요.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만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